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해요. Let me hear the worshipers. Where's all of my praises? I want everybody around the world to put your hands together because all the praise belongs to God. Here we go. My sim, 선언은 나무에 레벨은 멋지 아니다. 내가 머무는 변이시 주리야 하시다. 창세기 2장
17주 말씀 아멘. 제1과 에덴 동산의 두 나무.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맡기시면서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살피거라. 네, 하나님. 하나님은 많은 나무들이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두셨어요. 아담아, 다른 열매들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 하나님은 아담을 괴롭히시려고 두 가지 나무를 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지 꼭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선악을 알고 싶으면 꼭 내게 물어보아라. 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대신에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안녕하세요, 수마불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은 4월의 둘째 주, 4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소망부 구호부터 힘차게 준비해 볼까요? 구호 준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훈련 시리즈 총 13주 동안 진행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은혜로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소망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선 다섯 손가락 기도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다섯 손가락 기도, 두 눈을 감고. Dear God, thank you for making me. I'm so sorry. Please forgive me and have mercy on me. Please help me. In the name of Jesus. Amen. The Lord God planted a garden in Eden in the east. And there he put the man whom he had formed.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총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그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 날, Let there be light.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물을 분류하셔서 sky,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셔서 육지에 살 식물들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바다에 사는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동물들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인데요. 원래 아담을 만드실 때 이 땅에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후
바람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총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던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안식일,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정원, 멋진 정원을 하나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그 큰 동산을 맡기시면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made to grow every tree, including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오늘 전도사님이 가져온 물건은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따란! 네, 과일을 가져왔어요. 사과, 바나나. 네, 와, 둘 다 맛있어 보이죠? 네,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먹을 수 있고 하나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사과, 바나나 어떤 걸 먹어야 되죠? 제 눈으로 보기에는 둘 다 너무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훈련 1과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해주는 선악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지요. 그리고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열매, 정말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열매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먹게 되는 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우와,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God had one rule. He told Adam not to eat the fruit from the tree of knowledge. 우리 사람들은 호기심이 참 많아요. 어릴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생일이 다가오는데 엄마가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봉투에 담아서 생일날 주려고 한쪽에 잘 감춰뒀는데 막 그거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몰래 열어보고 무엇이 들었는지 보고 싶고 엄마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한번 열어보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이 있습니다. 마치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아담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저 많은 나무들, 정말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시지? 저 나무의 열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둔 것은 아담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아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담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 훈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요?
God created Adam and Eve to be like him and bless them. 어쩌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동시에 두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고민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단 한 가지의 규칙,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아담을 보기 원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네, 이 땅의 흙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지요.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준 생기,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아담을 볼 때 하나님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최고다 최고? 네,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God gave them one rule to obey, so they could show God how much they loved him too.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아담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담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내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먼저 따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열매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먹는 날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권유를 해서 같이 과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의 규칙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과 한 곳에서 지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결국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을 내쫓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지요. 네, 어린 양을 죽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고 그 양의 가죽을 입혀서 바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토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Instead of the tree of life, the Bible is the book for us to know about right and wrong in front of God.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 네, 바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아닌 성경책을 매일매일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번성하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즉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고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구별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훈련 첫 번째 시간,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의 규칙,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연약한 사람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어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생명나무를 직접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도록, 순종하도록 고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고치심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프레이, put your hands together, close your eyes.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calling us here and now and worshiping you together. Thank you for protecting every single level home ministry and providing more than enough.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day daily bread, my Lord. Thank you for everything. God created everything in the world for Adam and Eve to use and enjoy. However, they broke the covenant with God when eating the fruit from the tree of knowledge. Please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and deliver us from wrong choices. We'll try to read the Bible and to make right choices in any circumstances. Please help us with the Holy Spirit. All glory to you. In the name of Jesus. Amen. 여러분, 에덴 동산의 두 나무 말씀 잘 들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인가요? 딩동댕!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성경을 읽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요. 아담, you shall keep and take care of everything I have made in the garden. Yes, Lord.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made you grow every tree, including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may freely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bu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die. Yes, Lord. God had one rule. He told Adam not to eat the fruit from the tree of knowledge. Why does the Lord God not allow me to eat those fruits? God created Adam and Eve to be like him and bless them. Please remember that I am the Lord God who made everything for you in the garden. God created everything for me to use and enjoy. God gave them one rule to obey so they could show God how much they loved him too. If you need to decide which one is good or bad, come to me. Yes, Lord. Instead of the tree of life, the Bible is the book for us to know about right and wrong in front of God. Let's read the Bible to know what's right or wrong. Awesome! That's a great idea! Choo-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받으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귀한 형제자매들 위해 또 우리의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우리 소망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